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루진량과 왕캠펑은 며칠 동안 노래방 주위에서 말 어둔이 생활 패턴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미 늙은 노인이 된 그는 그냥 간단했습니다. 매일 노래방 앞에 파라솔을 치고 앉아 하루 세 끼를 거의 거기에서 해결했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장사가 시작되면 두세 명의 조직원이 와서 노래방 뒤를 봐주었죠. 낮에는 항상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기에 요 낮에 손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작업이 끝나고 도망치기 힘들잖아요. 이어 그들은 초저녁에 요 조직원들 도착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루진량과 왕캠펑은 야구 가방에다가 포를 숨기고 말어둔이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야 말어둔 하고 불렀고 누구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른 놈이 빵빵 또 심장에 한 방 머리에 한 방을 먹입니다. 네, 흑사회에서 그리고 마약 조직에 가입했던 그는 결국 좋은 결과는 못 봅니다. 그렇게 제일 죽이고 싶었던 말어둔을 보내고 짱버린이 세 번째 타격은 쩌회민입니다. 제가 지금껏 얘기한 인물들 중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아요. 드라마 중에서의 이름은 판똥이고 실제 이름은 쩌회민입니다. 이 쩌회민은 예전에 흑사회에 몸담고 있었으며 한주먹 했답니다. 그때는 보통 직장이었던 짱보린과도 마찰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동생 짱보이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80년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쩌회민은 노래방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사회 건달들은 보호비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도적, 강도짓으로 먹고 사는 신세였죠. 이날 그나마 큰 건을 한 그들은 노래방에서 그냥 확실하게 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죠. 맨날 그냥 그 몇 명이었으니까 말이죠. 야, 어디 가서 좀 신선한 애들로 데리고 와봐. 이거 장사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저희도 열심히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가게가 이 지역에선 아가씨가 제일 많고 또 예쁘잖아요. 아, 됐고. 애들 다 그냥 이 방에 묶어놔. 아, 그럼 우리 다른 태블은 장사를 어떻게? 어이, 우리 몰라? 중바에 터회님이 안 오니 어떻게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 이거냐? 하며 금방 들어온 차리찬 맥주를 듭니다. 당장 내리칠 기세였죠. 매니저는 시급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꺼져! 매니저는 연속 굽석이면서 나갑니다. 매니저가 나가고 아가씨들과 술을 마셔보지만 왠지 그냥 기분은 찝찝합니다. 에이, 물이나 빼야겠다. 그때 그는 화장실을 찾아 복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곁으로 한 여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연예인 뺨치는 미모에 그 달달한 샴푸 향기에 쩌회민은 그냥 정신이 아찔해 납니다. 이 매니저는 막 이제 먼지 펄펄하게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이런 에이스를 들고 애들이 없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아가씨가 아니라고 해보지만 어? 아가씨 아니야? 그럼 더 잘됐네. 나랑 연애하면 되겠네. 잘해줄게. 이렇게 그 여자는 쩌회민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어 문이 빵 하고 열립니다. 짱보이였죠. 야, 이 액들아,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어 쩌회민은 또 맥주병을 뿌렸고 그 맥주병은 짱보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이어 쩌회민과 함께 왔던 두 건달들도 함께 짱보이를 패댑니다. 짱보이는 비범벅이 돼서 매니저들한테 치워졌고 짱보이의 여자친구는 그 노래방 안에서 쩌회민한테 강간당합니다. 이어 며칠 뒤 짱보이는 시카를 들고 쩌회민이 조직원들과 떨어져 혼자만 남겨질 때까지 몰래 따라다닙니다. 이어 가다가다 극장 앞에 도착하자 조직원들과 빠이빠이 하고 짱보이의 여자친구와 만납니다. 그걸 본 짱보리는 너무 빡쳐서 나타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뭐가 어찌된 일이야? 이 형님이 힘 좀 쓰니 나한테 반한 거지. 이어 그 둘은 서로 밀치기를 하며 지금 딱 그립니다. 짱보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며 시카를 들고 막 달려갑니다. 쩌회민은 짱보린이 시카를 피하고 또 명치를 날립니다. 이어 뒤에서 쩌회민과 흩어졌던 일당들이 다시 돌아와서 짱보린을 에워싸고 무리매를 치는 거죠.
짱벌리는 그때 맞으면서 언젠가는 니를 내 손으로 죽일 거다 하고 외쳤답니다. 쩌회민이 와이프, 즉 예전에 짱보이 여자친구는 쩌회민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띵슈와 말로둔이 총 맞아 즉사했대. 내가 아주 유력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모두 짱보린이 돌아와서 버린 짓이래. 짱보린? 그놈아 뭐 배짱이서 사람 죽여 나한테 먼지 펄펄하게 얻어맞던 놈이. 띵슈와 말로둔 그 둘 다 원수 있는 사람 누구야? 짱보린밖에 없어. 기억 안 나? 짱보린이 예전에 우릴 꼭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던 거. 진짜 짱보린이 지시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쩌회민은 드디어 쫄았습니다. 근데 뭐 조심할 건 조심하고 뭐 쫀 거는 쫀 건데 임마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떡집에 가서 떡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떡집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보내드리는 가장 맞춤한 장소였죠. 짱보린은 이번에는 루진량과 왕캠펑을 안 씁니다. 이번에는 킬러 조직을 돈 주고 고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죠. 경찰들한테 혼동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는 10만 위엔이었는데 역시 그때의 큰형님 짱보린한테는 절반 할인해서 5만 위엔의 일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승합차가 떡집 앞에 척 섰고 안에서는 복면을 한 6명의 사내들이 이 칼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치는 방에 우르르 달려가서 쩌회민과 창녀까지 둘 다 그냥 난도질로 죽여버립니다. 시간은 그냥 1, 2분이면 끝나고 또 우르르 또 몰려 나갑니다. CCTV가 없었던 그 시절엔 이런 킬러 조직을 잡기 그렇게 힘들었대요. 뭐 직접적인 원수도 없었고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난도질하고 또 우르르 몰려 나가고 작업하는 시간도 몇 분이면 끝났기에 도저히 남기는 흔적이 없었죠. 짱보린은 지금까지 3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직도 5명이 남았죠. 이미 3명을 죽인 뒤에야 이 짱보린은 동생 짱보이를 해친 진짜 범인이 순따홍이란 걸 알았습니다. 야, 이 이빨 빠진 호랑이를 내가 너무 얕잡아 봤네. 이어 눈에 도끼를 품고 순따홍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사람 찾는 조직에 의뢰를 했지만 대답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순따홍은 띵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꽝둥으로 이미 도망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짱보린도 몰랐고 사람 찾는 조직에서도 몰랐죠. 맨날 순따홍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연속 3명이 총에 맞아 죽으니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짱보린은 킬러 두 명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농촌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 농촌에 집을 다섯 곳이나 마련합니다. 이 다섯 개 집은 한 구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대요. 이런 점을 본다면 짱보린은 정말 머리가 좋고 세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는 핸드폰 4개를 엇박고 사용했으며 가끔씩 별로 믿음직 못하는 친구들한테 전화했었다고 합니다. 나 짱보린인데 그쪽은 뭐 별일 없지? 뭐? 띵쉬가 죽었다고? 사실이야? 아, 그놈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나 지금 하이난이지. 뭐 이런 얘기를 짓거렸죠. 혹시라도 경찰들이 신문하게 되면 자신이 하이난에 있다고 얘기해서 경찰들 시선을 잠시나마 하이난 쪽으로 돌리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셋은 밖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또 한동안 열심히 찾다가 느슨해질 것이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였죠. 하지만 쩌회민을 죽이고 한 달 지난 뒤 9월 11일이 됩니다. 경찰은 이미 짱보이 거처를 다 알아내게 됩니다. 그 알아낸 방법은 드라마에서는 뭐 리메일을 통해 알아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적 서술이고 경찰이 진짜 알아낸 방법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입니다. 그 짱보린이 거처를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 아예 가면까지 기록을 안 한 거죠. 또 며칠이 지나고 9월 23일 경찰은 짱보린, 루진량, 왕캠펑 그리고 짱보린이 애인까지 이 4명이 있는 소굴을 포위합니다. 그때 리메가 윤간을 당하고 나중에 또 자기 거처를 불어도 짱보린은 리메와 쭉 함께 살았대요. 이런 데서는 또 의리가 강했죠. 이어 짱보린은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고 소스라쳐 놀랍니다. 경찰들이 그냥 겹겹으로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경찰이 나발로 소리칩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안에 있는 짱벌린과 일당들은 들어라. 마지막 15분이 시간을 주겠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니들 그냥 모두 다 죽는다. 짱벌린은 3명을 불러놓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왕텐펑은 형님 어차피 죽는 거 남자답게 싸우다 시원하게 갑시다. 그래. 짱벌린은 포를 들었지만 곁에 있는 애인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또 그것을 눈치챈 루진량은 형님 투항합시다. 투항하면 우리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가족 얼굴은 한번 보고 갈 게 아니오. 짱벌린은 창문 앞에서 담배를 태웁니다. 이어 입을 엽니다. 이 세 차례 살인사건은 너희랑 아무 상관없다. 다 내가 너희들 약점 잡아서 강박으로 시킨 걸로 해. 모든 건 나 혼자 다 안고 간다. 이어 마지막 담뱃불을 끄고 창문을 열고 포를 창문 밖으로 버립니다. 투항한 거였죠. 그 뒤 경찰은 짱벌린이 거처에서 포 4자루와 탄약 120발을 찾았다고 합니다. 짱벌린 일당은 이렇게 잡히게 되었지만 총살은 즉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저거 무조건 총살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은 그냥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바로 순따홍이었죠. 이거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아싸! 이제 석가장에 누가 또 나의 상대가 되겠냐? 이건 또 나의 시대가 열린 거구나 하고 석가장으로 가게 됩니다. 석가장에 도착한 그는 예전의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야! 짱벌린이 들어갔다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빨리 애들 모아! 이 지역 접수해야지! 순다홍은 급급히 부하들을 끌어모아 지역을 접수하려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구역에는 이미 주인이 생겼죠. 에? 짱벌린이 들어가면 여기 비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 형님이 대체 누구야? 그 형님은 바로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